부야. 자, 오늘도 플레이어는 모여봐요. 엉덩이 숲 5일차입니다 오늘은 코끼리가 주인공이네요. 아주 귀여워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야, 뒤에 상점 생겼다. 너굴 상점. 자, 오늘도 아침 방송. 당분간은 또 아침 방송 할 것 같아요. 야, 가게가 생겼어요. 영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라고? 그럼 뭐야, 내가 새벽에 방송할 때는 상점 이용 못 하겠네. 필요 없는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입함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너굴 쇼핑을 업데이트했다고? 그 ATM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 카탈로그 서비스? 이게 뭐지? 아, 구입하고 판매했던 것들 이력이 남는군요. 알았어. 안내소가 어딘데? 뭐야? 어? 신이 뭐냐? 얘들아! 신이 본다! 짐 받아라! 어디? 우리 신이 얼마나 귀엽게 생겼나 한번 보자. 뭐야 얘? 뭐야? 왜? 리액션? 아이고 장장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어. ZR이 뭐야? ZR? ZR이 트리거인가? 어, 그러네. 오른쪽 트리거. 리액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안녕. 해피. 아~ 박수. 아하! 그렇군요. 신입은 어디서 받는 거지? 비행장에 뭐 이렇게 판넬 들고 있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너구리한테 가야 되나? 이제 엉덩이선 플레이 하다가 후원 들어오면 이걸로 리액션 하면 되겠다, 그지? 야, 장장님 후원 감사합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봐. 아직 전화 중이네? 네네네. 마저 어? 이사 일정 오늘 오는 거 아니었어? 아, 바로 오는 게 아니구나. 에? 네? 세 명? 일단 마일섬에서 내가 데리고 온 애는 두 명인데 한 명은 뭐지? 아니 애초에 다 다른 사람들인가?
야, 이 미친놈아! 아니, 무슨 사업하는 애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그냥 주둥이로 나불대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그래놓고 나한테 손 벌리려고 그러지, 니. 아, 그니까 자리 잡는 거 내가 해달라고? 또. 그래, 그럼 수고해. 열심히 해. 아, 그딴 표정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진짜로. 진심. 진짜 인연 같은 소리 하는 야 인연아. 어쩔 수 없지. 이런 호감도 까이나? 이거 호감도 작도 있나? 그래, 뭐 기왕 하는 거 기분 좋게 하자. 아니, 애초에 거절하는 선택지가 없어! 이 쓰레기 게임! 그래서 뭐 할 수 있, 뭘 해야 되는데. 섬에 흐르는 강 어딘가에 다리를 놓고 싶다고? 그치, 이제 땅이 좀 좋지. 다리를 내가 지으라고? 네가 다리를 쳐 만들고 제가 그냥 위치만 정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와, 진짜 죽빵 날라갈 뻔했네. 와, 내 앞에 가상의 너구리가 있는데, 와, 진짜 모니터 날라갈 뻔했어. 채팅에 미친놈이네 이거. 아, 내 속마음을 그대로 옮겨놨네. 와, 우선 다리 공사 키트를 만들고 나서 그걸 사용해서 실제로 다리를 놓을 장소를 정해주라고. 넌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근데? 그래서 공사 키트를 재료가 뭔지 보자고. 다리 공사 키트. 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플레이 할 때 봤던 다리랑은 좀 다르게 생겼네요? 이건 초심자용 다리인가? 통나무 말뚝. 통나무 말뚝이 이건가? 목재 3개. 목재 3개 곱하기 4 하면 12개. 그리고 점토 4개, 돌 4개. 어? 생각보다 재료가 그렇게 빡세진 않네요? 오케이. 마이 음성 기념식부터 하자. 우리 가게 아직 안 들어갔잖아. 가자. 졸개들은 이제 그러면은 가게에서만 눌러붙어 있는 거야? 그런갑네. 이번에도 게시판에 가려서 마을 주민이 안 보여요. 짝짝짝짝짝짝짝. 얘네 이름이 콩돌이랑 밤돌이구나. 이제 좀 외워야겠다. 너네가 고생이 많다, 너구리 때문에. 야, 이씨, 재료는 내가 다 구해왔는데. 이번에도 경사 났네, 경사 났어. 훌륭합니다. 발사! 아, 찍으려고 했는데 홈 버튼을 눌렀어. 촬영했어.
아, 당황했네. 발사하는 순간 나가버리기. 어우, 소름 돋았네. 갑자기 꺼진 줄 알고. 자, 이제 너굴 상점 들어가 봅시다. 굉장히 귀엽네요, 외형이. 약간 일본틱한 게. 오늘의 고액 거래 품목, 매장 내 거래, 모닥불. 엥? 그냥 오늘 약간 비싸게 거래되는 물품이 매일매일 정해지나 보지? 모닥불? 그럼 모닥불을 많이 만들어서 팔면은 비싸게 팔 수 있는 건가? 아, 어딜 파니? 파서. 일단 오늘도 열심히 복숭아를 좀 따고. 아, 너네 진짜 짜증나겠다. 그러니까 가게 좀 들어가라고요! 이러고 있는 마음소리,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아, 빨리 들어가 볼게. 예? 뭐야, 여기 소닉이 있어? 뭐야, 너 왜 히쁨이 말투 따라해? 이름이 고순이야? 야, 근데 너네 내가 안 보이냐? 눈길도 안 주네? 의류? 죄송한데 제가 사투리를 잘 몰라서 그런데 가참내가 무슨 뜻이에요? 가깝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빡세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가깝다라는 뜻이 맞아? 그 뜻을 대입하면 문장이 되냐? 잘 가. 그래서 뭐였던 거야? 와, 진짜 개성이 없다. 아니, 그리고 너구리는 뭐 보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너굴 상점이야? 콩돌이랑 얘 뭐야? 콩돌이랑 순돌이냐? 그럼 콩순 상점으로 해야지. 아, 밤돌이구나. 그럼 밤콩 상점? 이상하네. 그냥 너굴 상점으로 하자. 뭐야, 너네 왜 나 따라댕겨? 아, 니네 할 거 하세요! 부담스러워요! 아, 쫓아오지 마요! 아, 씨! 나 가게 매장 둘러보고 있는데 점원이 따라오면 나 진짜 극혐해함. 나 아이란 말이야. 여기에서는 계산이 안 되나? 오, 이제 돈만 있으면 완제품을 손쉽게 다 살 수 있네?
뭐지 이거? 내가 입고 있는 잠수복이랑 다른 성능인가? 우산도 있어. 파티용 폭죽. 핑크색 풍선. 오, 씨앗. 구근도 있고. 나무 묘목? 침엽수 묘목. 노란색 포장지. 엉성한 물뿌리. 엉성한 도끼. 다이 레시피. 엉삽. 새총. 높이뛰기 장대. 함정씨앗? 뭐지 저건? 복숭아. 엉덩이 같이 생겼네. 벽지. 좋은 것들이 많구만. 이건 뭐지? 물레방아가, 아니 물레방아래. 이거 물레. 그래, 그냥 물레. 방아가 아니라 물레. 에? 이것도 살 수 있어? 이걸 사서 뭐하지? 옷장 할 때 쓰는 건가? 일단 필요 없어. 이건 뭐지? 거울인가? 심플 패널? 필요 없어. 이건 뭐지? 안소리움? 어? 설마 너굴 상점에 전시되어 있는 물품은 매일 달라지나봐요? 전시 상품들이? 토이건? 헉! 1800? 되게 비싸.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 집에다가 배치할 수 있는 장식용 물품들을 위주로 파나보죠?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너굴 상점은 확인을 했고, 방금 화석을 팠은 게 우리 부엉 센세 자고 있겠지? 아니 안 불편해요? 좀 가서 편하게 자고 있으시지. 내가 깨울 거지만. 화석 감정. 설마 이번에도 중복이겠어? 어허. 오! 이번엔 꼬리가 아니라 몸통이다! 기정스. 좋아. 그래봤자 가설이잖아. 괜찮아. 자, 오늘 1회를 진행을 하면서 다리도 만들어보고. 어? 메일이 왔네? 뭐지? 아니 정면에서 봐야 되는구나. 아! 아 맞다! 어제 샀던 토간! 조니? 히어스 조니! 빠빠빠빠! 헬로 플레임님, 하이 조니입니다. 이 편지가 언제 당신께 도착할지 잘 모르지만 구해주신 답례로 여행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내가 누구를 구해줬지? 아, 그 도날드 덕 말하는 거냐? 짝퉁 도날드 덕? 그래도 구조가 되긴 했나 보네? 다행이다. 주머니에 넣기. 이제 버리자.
선물부터 까봐야지. 중국풍 모자? 제정신? 이 요즘 같은 시국에 중국풍 모자라니 정말 미쳐버렸다. 선물 센스 진짜. 매주 일요일 오전에 여러분의 선물로 물을 팔러 갑니다. 잘 부탁해요. 잉? 무? 그 내가 아는 그 무트코인인가 머시갱이 그거냐? 18개월 기대가 되는군요. 762포인트 랭크 P. 벽이 조금 허전하네요. 벽에 걸 수 있는 가구가 있다면 꼭 한번 걸어보세요. 집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포인트가 있어?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그래서 뭐 언제 와요? 비야와. 아, 나는 숨쉬기 운동하는데. 헤헤. 일단은 저번에 열심히 모아둔 목재를 꺼내서 잠깐만 돌이랑 점토도 꺼내고 요거 한 번에 여러 개 못 만들어? 아 귀찮네. 자, 이러고 이제 다리를 만들면 아, 네 개였네. 랄랄랄랄랄랄라 짜잔! 다리 공사 키트를 완성했다. 그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닭불 닭불 모 닭 나뭇가지가 3개 필요하네. 이럴 줄 알고 나뭇가지를 여러 개 모아놨지! 오늘 다 모닭불로 전환시켜버리겠어. 자, 궁금하잖아요. 어? 이 모닥불을 만들 때 나뭇가지가 3개 되는데 나뭇가지 3개를 팔았을 때의 가격과 모닥불로 만들었을 때 그것도 비싸게 받는다는 그날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당 4원? 하나당 4원이고 그러면 12원이 나와야 되네요. 일단 최저가가 24원이네? 미묘한데 뭔가 이득 보는 액수가 아유 근데 비율로 따지면 엄청 비싸게 받는 거는 맞긴 해. 어? 아 여기에다 팔면은 안 된다고? 안에 들어가서 팔면 두 배로 준다고? 왜지?
얘들아! 가게 오픈과 더불어 새롭게 세 가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그걸 지금 얘기해! 무 매입 서비스? 무 장사를 하러 오시는 일요일에는 물을 매입하지 않으니까 참고해달라. 통상 가격에 배로 매입해드립니다. 아, 시간이 없을 때나 영업시간이 아닐 때 이용할 수 있구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된다고? 아니, 아, 야, 나 그럼 밤에는 게임을 못하네. 밤에 게임하지 말라는 거네, 동물에서. 팔고 싶어. 일단 이거 30개 팔면 얼마야? 어, 아, 아까 120벨이지 않았냐? 그지? 30개면은 120벨이었는데. 아, 이 수수료 많이 떼가는데? 일단 그러면은 나뭇가지 개당 5원이란 얘기죠. 아까 4원이었고 지금 여기에서 팔면은 5원이고 거기에 모닥불을 팔면 60벨! 오늘 나뭇가지 다 모닥불로 전환해서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잠깐, 근데 60벨이면 솔직히 의미 없는 가격 아니냐? 이거 만들고 있는 시간에 그냥 복숭아 하나 더 캐가지고 파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시간상으로 봤을 땐? 우리가 뭐 나뭇가지가 진짜 필요없는 아이템인 것도 아니고 은근히 많이 쓰게 되는 건데 이걸 굳이 모닥불로 다 바꿔가지고 팔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그냥 보관이나 하자. 갑자기 눈 돌아가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모닥불 열기 토관 열기. 자! 우리 따뜻한 우리 집으로 바로 텔레포트 할 수 있는 토관 여기다 배치를 해주고 미니맵을 잠깐 보자. 오. 우리가 주로 어딜 자주 가지? 난 은근 이쪽 많이 가는 것 같아. 이쯤? 아니, 해변가. 어, 여기. 여기다 깔자. 그리고 이거 탈 수 있어? 오! 오! 그러면 우리 집으로 바로 나. 야! 갓겜! 와, 아이템이 좋긴 하네. 야, 그럼 여기에 토관만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정도 더 둘 수 있는 것 같은데 각각 그 통로 연결해 놓으면은 내가 원하는데 바로바로 갈 수 있겠네? 지금 돈이 얼마 있냐? 24,000원. 아휴, 돈 많이 모아야겠네.
아, 토관이 여러 개면 랜덤이에요. 미친 게임이네. 아, 생각해보니까 이 토관 두 개가 세트가 아니지. 입구와 출구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토관을 두개 사서 그냥 설정을 해놓은 거구나. 큰일 날 뻔했네. 두 개만 만족하자. 그리고 일단 다리를 놔야겠죠? 다리 여기에다가 놔버리자. 토관 바로 옆에. 반대쪽 기슭까지의 거리가 적당하면서 강가 양쪽이 다 똑바르지 않으면 다리를 놓기 어려울 것 같아. 좀 까다롭네. 대각선으로도 놓을 수, 저거 뭐야? 나저 처음 보는 벌레가 있네? 야, 넌좀 기다려봐. 너 뭐요? 엄청 화려하게 생겼다, 얘가. 길 앞잡이? 사기 잘칠것 같은 닉네임인데? 그러면. 아니, 그럼 어디다가 설치해야 되냐? 둘 데가 없는데, 땅이 다 이상한데? 위쪽으로 할까? 여기 통나무다를 여기에 설치할까? 상상해보기. 딱이네. 다시 생각할래. 아, 너무 안쪽인데. 어, 여기 있다. 아니야. 여기다. 여기? 내가 해변가에 은근히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상상해보기. 따뜻하다. 여기다. 오케이. 공사 중이네. 아, 이거 뭐야? 다리 놓으면 또 내일 완공돼? 이런 쓰레기 게임. 플레이 타임 늘리려고 작정을 했구만. 그리고 아까 나 상, 여기 있다. 타사이. 예. 얼음 플로어 타일. 이게 꽤 괜찮아 보이는 크기의 물고기가 있군요. 아니, 이런 개. 자. 아주 찌를 떠먹여줘야 돼. 잉어네. 아이고. 낚싯대가 제일 빨리 부러지는 것 같은데? 다른 아이템들에 비해서. 낚싯대는 철광석 이용해서 한번 해야겠다. 어? 야, 그러고 보니까 별똥별 뭐 해변가에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어, 너네? 왜 없어? 어? 여기 쇠똥구리도 있다. 아, 뭐해? 아니, 야! 아니!
아니, 가까이 가고 있었는데 눈덩이가 발에 밟혀가지고 갑자기 발길질해서 벌레가 도망갔어요. 미친 게임. 야, 내가 별똥별의 소원을 그렇게 많이 빌었는데 왜 없어? 웃긴다. 아, 별똥별은 하루 지나면 사라져요. 내가 매일 접속을 안 해서 그렇구나. 와, 진짜 계속 매일 접속 유도하는 이 스바라시 게임. 아이고. 얘, 이 나무는 언제 자라? 진짜 안 자란다, 얘. 뭐 하는 거야? 이거 각도 조절하기 은근히 빡세다. 아이씨, 콤보가 끊겨가지고 오늘 많이 못 뽑았네. 이 겨울에 반바지 입고 잠자리채 들고 있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친구. 어? 찾았어! 천벨! 구멍에 묻기. 24,000벨. 이게 맞나? 정말 맞을까, 이게? 아, 아닌 것 같다고? 만벨만? 아, 최대 만벨이야? 아, 이런 것도 시도하면서 깨닫는 건데, 아! 내가 또 쫄아가지고 물어봤네. 돈 다 날릴까봐. 아, 내가 돈 날리는 건 못 참아. 훈수도 못 참지만, 와, 돈 날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 원래 이런 거 경험하면서 또 막, 아! 이러면서 손해도 보고 이러는 재미가 있는 건데. 내가 이걸 너무 늦게 시작해버렸구만. 근데 나무 자라는데 얼마나 걸릴까, 보통? 3에서 5일? 여유롭게 기다려야겠네. 근데 저... 내 집 옆에다가 심은 오렌지 나무는 왜 안 열리지? 겨울이라서 안 맺히나?
저 나무는 평생 안 자란다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좀 넓은 곳에 심어야 되나? 이게 건물이 너무 가까워. 그것도 모르고 이 좁은 땅에 여긴 잘하겠지? 이것도 돌 캤나? 해변가에 있는 부산물들 은근히 쏠.. 뭐 쟤 뭐야? 제가 무 판매하는 애구나. 무 사세요 이런 목소리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애다. 일요일 오전? 20분 남았네? 그럴래? 무트코인을 본 캐릭터도 소식을 들었나 보군. 들을래? 들을래? 설명할 게 더 있어? 맞아, 썩어서 파산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 그렇군요. 뭐 요즘에는 동수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깜빡할 일은 없을 것 같고. 108벨? 비싼 거 아니야? 한 60벨 정도에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 없어! 이거는 내가 108벨에 사더라도 이거보다 비싸게 팔 것 같지는 않아. 아, 최소가 90벨이야. 아, 90에서 110 언저리인가 보네. 어? 아! 맨날 키 헷갈려가지고, 씨. 아, 저 나온 나무를 또 흔들어 보자고? 어, 잡았어! 이게 뭐야? 솔방울은 아닌 것 같고. 도롱이벌레? 나 이거 처음 봐. 그리고 아까 여기 잠자리 있었는데? 아, 이게 흔들면 다시 나오는구나. 우리 사다리는 언제 왔냐? 어? 이거 뭐지? 금빛으로 반짝이는 돌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묘해지네? 레서피가 떠올랐다! 눈빛에 광기가 서려있는데? 금광석인가 이거? 오, 금광석이 맞네요? 금으로 뭘 만들 수 있지?
난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전선밖에 생각이 안 나. 팔아버리자고? 뭘 만들어서 팔면 더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 보통 이런 금광석은 원석 자체로 팔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못 받아요. 금을 추출해야지. 이건 뭐요? 아직 만나지 못한 마이 허니에게 어젯밤 왠지 잠이 오지 않아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레서피가 떠올랐어. 내 레서피만 잘 따라한다면 분명 그대도 만들 수 있을 거야. 다 이 열풍이 더 멀리 퍼지길 바람. 사랑의 전도사 빠보냄. 목재 오픈 쉘프. 이게 뭔데? 일단 배워. 내가 생각보다 저 해안 끝까지 가는 게 잦다는 걸 깨달았어. 여기까지 쭉 파밍하고 토간 타고 돌아가자. 어? 아니 아예 인벤토리 계속 두고 있으면은 필요할 때마다 깔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여기에다가 보관해. 됐어, 됐지. 가자. 아니 뭐해? 해수를 못 하잖아요.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어떤 게 더 나을까? 그냥 내가 들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시 걸어서 이걸 회수하러 가느냐, 아니면은 저 맵 끝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그냥 이제 그때그때 파밍하고 저기를 거칠 때 그냥 타고 가느냐. 그냥 배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은근히 내가 여길 많이 오거든? 생각보다. 오케이, 렛츠고. 나중에 복숭아를 비싸게 받는 날도 오지 않을까? 뭐야 이건? 지금 내가 뭐가 부서졌지? 낚싯대. 뭐야 이거 깜짝이야. 아우씨. 에? 금광석을 주웠는데 갑자기 투탕카멘 설계도가 생각이 났다고? 주인공도 정상이 아닌데? 이 섬은 진짜 미친 섬인가? 여기 오래 있을수록 미치나봐. 얼음 플로어 타일. 와, 이건 좀 이쁘네. 이건 괜찮네.
확실히 집에 둘만한 소품인데, 이거는? 하나 만들어볼까? 목재 오픈 쉘프. 나 저리 가. 여기다가 밀수 있어? 못 미는데. 아니, 이렇게 더 그냥 이쁘다. 만족. 나무를 좀 캐야겠는데, 오늘도 섬에 있는 모든 나무 한 번씩 거치자. 야, 너도 이제 들어가. 낚싯대는요? 아! 아이, 건망증. 야, 그리고 낚싯대. 아, 나 답답해서 안 되겠어. 그냥 철광석 이용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할래. 아, 어차피 가게 세웠잖아. 그럼 그냥 다 업그레이드 하자. 안 그래도 슬슬 부서질 때 됐어. 잠자리채가 부러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업그레이드 하자. 밖에다 깔아둔 거 어떻게 됐냐고? 알게 뭐야! 어디에다 뒀는지도 기억 안 나! 자, 이제 박물관에 넣어줄 거 넣어주고, 인정할래. 도롱이벌레랑 길앞잡인데 하나씩 나 설명 듣고 싶어. 요거부터. 아, 얘 벌레 싫어하지. 당연하지. 나방에 유충이구나. 어서옵쇼. 소컷은 성충이 되면 나방이 됩니다. 암컷은 평생 주머니 속에서 산다고? 주머니 속에서 평생을 산다고?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번식은 어떻게 하는 거야? 신기하네.
긴장 고감는 사람이 나가는 거 나가 감지 되네 마지막 누르는 그죠. 어 그래서 길 앞잡이인 거야? 그거 길 앞잡이 난 이름이 그 제품보다 데이터 제로서 누나 그거만 저 누나한테 영적인 거죠. 기분 나빠 이럴 때 왜 이렇게 귀엽냐 쟤. 감사합니다. 이래 도와주죠. 그녀 그지구요. 이제 팔러 가자. 저 판매함에 하는 거보다 여기에서 직접 파는 게 돈을 더 많이 받겠죠? 팔고 싶어. 금광석은 일단 보관하고. 와우! 비싸. 그리고 금광석 얼마인지 궁금해. 10,000원 이러는 거 아니겠지? 설마. 10,000원 이상이면 좋겠다. 두근두근. 와! 아 진짜 비싸긴 핵비싼데 이렇게 비싸면 그만큼 값어치 있는 재료로 쓰이지 않을까? 팔지 말라고? 알았어. 팔지 말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냥 안 팔게. 이유에 대해선 말해주지 말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거 설명하면 섣부니까. 그래 그냥 팔지 말자. 내가 생각해도 뭔가 좀 쎄하다. 이거 정작 진짜 필요한 때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야. 그때 언제 구하고 있어 이걸. 돌 한 3만 번 쳤는데 지금 처음 봤는데. 이것도 잘 보관해둡시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무 캘 거니까 돌도끼 하나 더 모아서 이거랑 돌도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냥 도끼 돌 돌도끼를 만들려면? 아 목재가 필요하구나. 나무를 캐기 위한 돌도끼의 재료가 목재인 아이러니한 상황. 됐어. 자. 자, 오늘 아주 열심히 돌도끼질을 할 거예요. 우리 이거 캤냐?
야, 이거 어떤 나무가 캔 거고 어떤 나무가 안 캔 건지를 외우는 것도 되게 일이겠는데? 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도끼. 약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살려면은 여길 열어야 되는구나. 하나. 비켜 길막하지 말고. 짜잔. 멍청한 나의 얼굴로 다시 돌아왔군. 이거였나 아까? 해던 게? 이거였나? 이거다 이제. 28번째 친구기 넣을게. 어? 뭐야 이거? 난 굴린 기억이 전혀 없는데 왜 눈덩이가 저렇게 커요? 이거 뭐지? 너 뭐야? 아, 쇠똥구리가 저렇게 키운 거야? 아, 쇠똥구리도 계속 굴리면 커지는구나. 아, 이거 눈 컨트롤하기 생각보다 어려워요. 야, 너네 이거 안 지루하냐? 나 이제 슬슬 지루하거든. 어떻게 이 집만 계속 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어? 너는 참 대단하다. 이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동숲을 그렇게들 열심히 하는지 참.
저 머시갱이 또 나왔다 저거. 어? 아니 저 개? 와 무빙치네? 와 좀 치네 이거. 화석이랑 한 바퀴 돌았네. 이 도끼도 곧 가겠는데요? 느낌이. 아주 잡아달라고 눈앞에서 살랑살랑 유혹을 하는 게 아주 요망하군요. 옛날에 내가 오늘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머리 회전을 빠르게 굴리려면은 몸을 좀 움직여야 된대요.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몸을 활발히 움직일수록. 어? 어? 아니 안 보여. 어? 왜 안 잡... 야!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머리가 안 돌아간다 싶으면은 좀 어디 뛰어갔다 와. 열심히 움직이고 헉헉거리는 상태에서 뇌를 굴리려고 하면은 잘 돌아갈 거야. 그래서 저도 지금 서서 계속 몸을 막 움직여 대면서 지금 게임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멘트가 아주 잘 나오네요. 공부할 때도 그런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근데 또 너무 많이 움직이면 피곤해져서 뇌가 잠드니까 뭐든지 적당히. 확실히 나도 느끼는 건데 운동을 하면은 뇌 회전이 빨라지는 느낌이긴 해. 아싸 화석. 화석이 은근히 흔하다. 여기도 있네. 아, 뭐 하세요? 덮어! 멍청이가 덮으라니까 점프해서 뛰어넘고 난리야, 진짜. 복숭아다. 여기 돌도 있네. 삽됐네. 얘는 확실히 돈돌이네. 저번에도 캘 때 돈 나오지 않았냐? 500벨, 2000벨, 4000벨. 와, 거의 10,000원 가까이 주네. 미쳤다. 뭐 다른 돌 아니에요? 아니야, 나 맨날 이거 캘 때마다 돈 나왔어. 광석 안 나오고. 저번부터. 한 번 더 치면은 8000벨이라고? 아니 그럼 쳤는데 안 나왔잖아 임마. 내가 서 있는 자리엔 아이템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리 바꿔서 한 대 쳤는데 안 나오잖아.
얘들아, 나 이제 슬슬 나무만 봐도 토 나올 것 같거든? 어우, 역해. 아, 내 손에서 나무 냄새 나는 것 같아. 아, 피톤치드 미쳤다. 하이야! 아, 나 입에서 나무 냄새 나는 것 같아. 아, 그만 캐자. 나무를 드셨어요? 아니, 그만큼 물린다 이거지. 아직도 섬의 3분의 1을 안 캤네. 아니, 그만 캘까? 많이도 캤다. 나무 그만 캐자 이제. 내일 캐릭터 못 일어난다고 몸 쑤셔가지고. 복숭아는 열심히 모아뒀다가 다음에 비싸게 받는 날일 때 그때 딱 바로 그냥 복숭아 모아뒀던 거 다 팔아버려야지. 아, 아니면 비싸게 받는 품목들이 항상 그 조합템들만 비싸게 받나? 일반 그냥 자연에서 나온 산물들은 비싸게 안 받으려나? 그걸 모르겠네. 화석 감정. 심지어 전부 아직 컬렉션에 없는 중복이 없군. 한 번에 감정을 부탁하면은 바로 기증 고? 이렇게 안 물어보네. 트리케라톱스의 머리. 파키케팔로사우루스의 몸통. 디메트로돈의 몸통. 이름 왜 졌다고야 다. 우리 박물관 잠깐만 보고 올까? 아니, 더 채우고. 텅텅 비어있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난 박물관 진짜 너무 이제 진짜 우리 열심히 했다. 진짜 이제 볼 때 됐다. 그때 딱 들어가 봐야지. 후이요! 아, 나 나무 캐기 싫어. 안 캘 거야. 여기 이거 돌 이거 캤냐? 캥거루 캥거루 캥거루. 어? 안 나오는데? 오늘 할 거 다 했나? 아, 그러고 보니까 1쾌를 전혀 안 했네. 도동. 경제를 살리자 쇼핑 권장 캠페인. 5,000원을 또 쓰라고? 언제 모아 그래서. 해산물 채집 3번?
씨 뿌리기, 꽃 피우기? 아 진짜 그지 같은 것만 계속 나오네. 일개가 옐로우 퍼치 낚시. 옐로우 퍼치는 만만만만만만 어디에서 낚더라? 어? 어? 또 강이었나? 해변가는 아니라 이거지. 빡빡빡. 옐로우 퍼치부터 낚고 해루질 하자. 씨앗 심는 것도 솔직히 어려운 거 아닌데 그냥 해버릴까? 제가 가서 도와드릴 수 있나요? 아니요, 시참은 안 봤습니다. 요정을 빨간 아넴. 뭐야, 나 코스모스만 살라고 했는데 아네모네, 히아신스 이런 건 다 뭐지? 이렇게 세 개 사자. 아, 하는 김에 5,000배를 쓰자고? 그러게. 5,000배를 쓸만한 게 있나? 여기 말고 ATM기로 가자. ATM기 너굴 쇼핑으로 가게 말고. 히쁨이랑 나중에 같이 할 생각 있냐고? 네, 히쁨이 섬에 나중에 놀러 가려고요. 제가 히쁨이한테 자기야 나 동숲 시작했는데 자기 섬 놀러 가도 돼? 했더니 절대 절대 오지 말래요. 안 꾸며놔서 안 예쁘다고. 뭐야? 아, 설치하고 얘한테 보고를 안 했구나.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하면 돼? 다리는 내일 완공될 예정인데 벌써 다음 준비를 도와주려고? 집에 필요한 가구 준비도 부탁을 한다고? 와, 진짜 미친놈이네. 가구 리스트는 하우징 키트 안에 함께 넣어뒀다고? 야, 너 보상 뭐 주나 보자. 그래, 내 집값 탕감 안 해줌 넌 죽는 거야. 알겠어? 내가 도끼 철광석으로 당장 만들어서 네 모가지 칠 거임. 내 집을 이제 여기에 영역이 둘 데가 딱히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에다 하나 진짜. 물가가 너무 가까워 공간이 부족해. 그럼 여기 뭔데 집이 이렇게 크냐? 아 근데 이러면은 돌아다니기가 너무 버거울 것 같은데? 바로 옆집으로 만들어버리자. 여기 넓으니까.
아니 뭔 얼마나 큰 집을 만들려는 거야 이거? 상상해보고. 와와와와와와와. 아니 상상을 왜 공사장으로 상상을 해? 지어진 집을 상상하라고! 집이 뭐 얼마나 좋은 으리으리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냐고. 몰라 일단 여기다가 설치해. 어? 뭐야? 누구세요? 한 군데 찾았어. 와 진짜 지... 네 그러세요. 뭐가 필요한데? 공사 관계자용 박스? 이게 뭐야? 아아 그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공사 관계자용 박스구나.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본 건물용 가구 준비 담당자께서는 설명을 확인하시고 작업을 진행해주세요. 실내용 가구 목재 싱글 침대, 목재 체어, 도기 물병. 지금 제출할 수 있는 게 오 깜짝이야 이씨. 야외용 가구 통나무 다이닝 테이블, 통나무 벤치, 나무 양동이. 야외 가구는 본 건물의 가구임을 알 수 있도록 양 옆이나 앞이나 양 옆 등 가능한 가까운 곳에 설치해 주세요. 뭐 하냐? 시간 있어? 그래 뭐 열심히 해라. 하우징 키트 2. 아 이 나무가 걸리적거리네. 결정. 본나무! 어? 본나무 있는 곳을 내가 덮어버렸니 혹시? 네 만원. 저장이 안 됐으니까 껐다 다시 켜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장이 언제 됐는지 모르니까 좀 복불복이기는 한데 돈은 못 참지. 해보자. 종료하고 다시 키면 세이브가 아마 첫 번째 터 정하고 나서 저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설마 오늘 단 한 번도 세이브가 안 됐다거나 그런 공포의 상황이 오진 않겠지? 보니까 중간중간에 저장 한 번씩은 되는 것 같긴 하던데. 와 끝내준다. 야 하우징 키트 딱 3 설치한 이후야. 직후야. 미쳤다요? 미쳤어요? 이게 돈나무지? 아유 큰일날 뻔했네 이씨. 여기다 짓자. 앞에 돌이 사라지나?
돌 사라지면 안 되는데? 어, 돌 안 사라진다. 이번에 준비해달라고 한 가구 중엔 꽃으로 만든 리스도 있거든, 구리? 엉덩만 섬의 절벽 위에 잔뜩 피어있으니까 필요하면 올라가서 꺾어와도 돼. 사다리 레서피도 같이 보냈으니까! 드디어! 드디어! 내 집에서 해야지. 재료가 없어. 드디어! 드디어 내 집에도 사다리가. 재료부터 보자. 사다리 진짜 개 튼튼하게 생겼다. 와, 야, 가구가 본격적으로 레서피가 엄청 많이 들어왔네. 허, 복숭아 채우 이거 뭐야? 되게 귀엽게 생겼다. 저기 안에 있는 건 씨앗인가? 건초 침대 뭐야? 일단 사다리. 내가 이걸 오늘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정말 많이 캐놨지. 이 수많은 나무들을 보라. 딴 건 모르겠는데 딴 거는 나무처럼 보이거든? 근데 나 이거 볼 때마다 자꾸 치즈 생각나지 않아요? 치즈 같아. 되게 맛있는 치즈같이 생겼어. 그만. 사다리를 인벤토리에 등록. 여기선 안 되는구나. 어? 자동으로 등록이 돼 있네. 꽃을 가져가자. 여기에다가 꽃을 추가로 심는 거야. 엥? 아니, 내 앞에다 심을 줄 알았더니? 됐다. 1쾌 달성. 벽을 오를 수 있다 이 말이지. 일단 ATM기 누르고. 잠깐만 섬 열어달라고? 안돼, 섬 안 열어줄거야. 열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접속 보너스 마일. 2일 연속 보너스 80마일. 아, 짜다. 100마일 정도는 줘야지. 너구리 쇼핑. 어? 뭐야 이거? 좀 바뀌었는데? 얻은 적 있는 패션 아이템의 카탈로그입니다. 얻은 적 있는 벽지와 바닥 등의 카탈로그. 얻은 적 있는 가구의 카탈로그. 내가 다 팔았던 것들 다시 재구매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번 얻어서 수집품 목록에 들면은 다시 구매가 가능한 거군요. 야, 화석 많이 모았다. 스페셜 상품. 뭐여 이게? 치면은 빙빙 돌아가나?
5,000원을 어디다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아, 이런 거는 죽어도 사기 싫은데. 진짜 쓸데없다. 공주 사가지고 희쁨이네 선물해달라 해주자고? 야, 걔는 지가 필요했으면 지가 샀겠지. 내가 무슨 선물이야. 내가 뜯어내야지. 걔 성가가지고 어딜 건방지게 선물을 하려고. 궁핍해 죽겠구만. 야,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꽃을 다 심어버릴까? 남은 묘목, 심엽수 묘목. 여기서 내가 레서피 없는 게 있나? 어? 사다리 레서피 생겼다. 픽스 사다리 키트 레서피. 사다리를 절벽에 고정하기 위한 픽스 사다리 키트 레서피. 당장 사! 다음에 함정 씨앗은 삽을 이용해서 땅에 묻으면 깜짝 놀랄 만큼 간단히 함정을 만들 수 있는 함정 씨앗 레시피입니다.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없으니까 사고. 엉성 엉덩삽 새총 높이뛰기 사다리 첫 다이 레시피 도전 다이 레시피. 이게 뭐지? 이거 엄청 비싸네. 지금 나 얼마 쓰면 되니? 아, 1,000원. 980원. 980원을 채울 자신이 없다. 그냥 저거 도전 다이 레시피 사자. 데이터로 판매하는 다이 레시피 모음집이라고? 이게 뭐야? 뭐 여러 종류의 멋쟁이들이 생기는 건가? 의도치 않은 지출이 생겨버렸구만. 이 빌어먹을 일캐 때문에. 그래도 400포인트나 얻으니까. 자, 이제 헤루질이랑 옐로우 퍼치만 하면 되네요. 와, 500. 원래 너굴마일 이거 봤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왜 이렇게 달성된 게 많아? 자, 이제 다이를 배워보자고. 아, 초반이라 그래요? 후반에는 이런 너굴 마일을 받고 싶어도 못 받나 보지? 어디 목록에 뭐가 그렇게 많이 추가됐나 볼까?
이건 뭐야? 함정시안. 목재 사다리 픽스키트 사다리 하나와 목재 다섯 개. 어! 나도 이거 생겼어! 근데 철광석을 두 개나 먹어. 너 이제 꺼져. 너도 저리 가고, 너도 저리 가고. 놀러 와봐. 이걸 돌리자, 그냥. 아이. 침대, 침대. 아니, 이것도 다 필요 없어. 다 팔아! 다 꺼져! 이거 다 팔아버릴 거야. 침대도 새로 만들겠어. 더 이쁜 걸로. 달려! 금고, 캠핑용 침대, 소박한 다이 작업대는 지금 팔면 안 되지 않냐? 랜턴도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럼 팔 게 없는데요? 이 두 개만 일단 팔고. 침대 레시피 없으시잖아요. 아닌데? 아까 주민들 그 집터 잡아주면서 침대 그 레시피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가구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생겼어. 다시 한번 보자. 와, 진짜 집 행하다. 요즘에 둘 자리가 없어. 거지같이 크기만한 소박한 다이 작업대. 침대류가 있다! 목재 싱글 침대. 우와! 너무 예쁘게 생겼어. 목재가 18개나 필요하다고? 이런 날강도 같은 침대 주제에. 하지만 난 목재 부자지. 예. 알랄랄랄랄랄라! 안 만들래. 일단 목재랑 철광석 다 꺼내야 되겠네. 철광석이 다행히 세 개가 있군요. 어딨어? 여기 있다. 자, 뭐지? 이거 침대를 어디에다 배치하지? 이렇게 배치하는 게 제일 나으려나? 이렇게? 그리고 선반이 침대 바로 옆에 있으면 좀 그래. 정중앙에 있는 게 제일 보기 좋은가? 다이 작업대를 이 사이에다 놓자. 아유, 딱 들어가네. 미쳤네. 너 이제 꺼져. 좋아, 이렇게 작업대에 쓸 수 있군요. 레님, 다이가 아니라 DIY예요. 알아! 저번에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 그래서 알아! 그냥 다이로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너의 지식을 그렇게 뽐내고 싶으면 딴 데 가서 해! 너 그거 약, 뭐의 약잔지는 알아? 두잇 유어 셀프래. 니 혼자서 해라. 이거랑 랜턴. 랜턴은 여기에다 올려놓자. 아, 야, 잠깐만. 아니, 불을 켜려고 했는데? 아, 이미 켜져 있는 거구나. 이게 불이 지금 꺼진 거야? 아, 이게 낮이어가지고 별로 안 어둡구나. 이거 색깔 바꿀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일단 나머지 다 팔고 오자. 아이템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이거 다른 사람의 집 맡긴 거 이 키트도 팔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사 주민 빠이빠이 하고 나는 거금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뭐 당연히 못 팔겠지만. 이게 안 팔리네. 아, 쓰레기 게임. 자유도가 없어. 무값 한번 봐달라고? 오늘 무 장사하는 날이라 아마 무 안 살걸요? 아, 오전만 파니까 이제 무값 그 책정 됐으려나? 아니 그거 아니야. 너한테 말 걸었어. 너 임마 너. 응, 일요일이어서 안 되네. 이게 부동산 사기인가요? 난 사다리 휴대용으로도 하나 들고 다니고 그 픽스 키트도 하나 하자. 아 잠깐만. 아이 재료 꺼내는 거 귀찮아 죽겠네. 이거랑 이렇게 나무만 있으면 되던가? 만들래. 어우 이제 품목이 많아지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더 만들자. 픽스 키트가 사다리와 목재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고정용 사다리 두 개를 만들어서 배치를 해놓고 이동용 사다리 하나 들고 다니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로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로 바로 올라가는 거지. 미쳤다, 설계! 돌았다, 이. 절벽에 설치하, 야!
아우 더러워 잡초. 다 내놔. 대략 정신이 멍해진다. 이거 우리 섬에 밑에 쪽에 있던 나무가 아닌데 이거 캐면은 다른 나무 나오나? 아니겠지? 나무 종류가 막 그렇게 다양할 것 같진 않은데 한번 해보자. 똑같네. 어! 아이고! 많이 쓰긴 했지. 잡초 빼고 이걸 굳이 왜 주머니에 쑤셔넣고 있냐고? 다 돈이니까. 이걸 회수할 수도 있나? 어? 회수가 되네? 그러면 좀 더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하자. 좀 더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여기. 이게 생각보다 영역을 많이 안 잡아먹어서. 갑자기 엄마 사랑해가 들리는데 저만 들리나요? 근데 님만 들리는 것 같은데요? 무섭게 왜 그래요? 야 너만 들리는 거 맞아. 빨리 그 이어폰 빼고 좀 주변 좀 살펴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간이 사다리를 들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오, 좋아요. 오, 야, 폭포 주변에 사는 물고기라.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군. 슛. 이쪽 절대 안 보네. 어, 돌아보네. 와, 야, 저 나비 뭐야? 와, 야, 진짜 예쁘게 생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하면 넘어가지나? 잡어. 우와 진짜 개커. 붉은 목도리 비단나비. 이야. 여기다. 아 뭐야 큰일 뺐으네. 꽃으로 만드는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꽃 파는 것도 멈추자. 이사 준비해야지. 애들이 입주하려면은 이 아이템들 다 저 그 이사해야 되는 상자 앞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거지? 아, 할 일이 많네.
이게 진짜 시간은 순삭이다. 쳤다. 아유 깨끗해. 나 이제 슬슬 토할 것 같거든? 입에서 잡초 향나. 여기 여기 또 요망한 화석이 숨겨져 있구먼. 뭐해? 덮어. 야, 나 허리 부러질 것 같아. 허리 계속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뭐 물론 팔다리가 짧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허리를 굽히고 있진 않지만 이 짓도 한 200번 정도 하니까 지금 진짜 허리가 나갈 것 같거든요. 나니? 잡초가 숨겨져 있다니 놓칠 수 없어요. 아 깨끗해. 좋아. 넘어가. 얘가 어디야? 섬의 중앙 부근이군요. 아 슬슬 배고프다. 이것만 정리하고 가구는 다음에 만들자. 이름이 뭐예요? 엉덩만섬이요. 다 같이 외쳐! 엉덩만섬!
아니 여기 뭐야 도대체 뭐 아유 이거 하루만에 다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못하겠다. 죽여줘. 안 해. 다음에 땡, 뚜뚜뚜. 아, 맞다. 돌은 캐썼어야 됐는데. 아, 몰라. 다시 돌아가요. 귀찮아. 오, 집이 뭔가 약간 미묘하긴 하지만 집다워지긴 했어요. 확실히. 아까는 막 정중앙에 나무 그루터기 있고 그랬는데. 침대 옆에다가 둘만한 선반 있나 한번 보자. 어! 있다. 나무 블록 장난감? 나무 블록 장난감이 뭐야? 나무 블록 장난감. 어? 이게 왜 필요해 근데? 이 나무 블록 장난감에 그 네모난 블록들을 모아가지고 선반을 만드는 건가? 아니 나 조합법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 목재 사이드 테이블이 있어. 어 이게 더 괜찮다. 그렇지 않아? 이거랑 아까 내가 뭘 본 거지? 이거다. 이거지. 침대 옆에. 어? 옆에! 어? 지금 사이드! 옆에! 침대 옆에다 둬야 되는 건 이거죠. 너 내려와. 아 이러니까 또 너무 꽉 찬 느낌인데. 너 일로 와. 나 이렇게 좀 맥시멈한 느낌 싫어하거든요. 아, 이 옆에다가 두니까 또 이 그 느낌이 안 나네, 이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러면은 너 이리 와. 여기다가 이걸 두고 작업대를 여기다 두자. 좋아. 집을 회전시킬 수 있다고? 우와, 그럼 집을 잡은 다음에 돌리면 돼요? 안 잡아지는데? 안에 카메라 시점을 바꿀 수 있다고? 아, 난 가구 돌리듯이 그렇게 잡고 돌리는 줄 알았어. 아, 카메라를 이렇게 돌릴 수 있다고? 그러면 뭐해? 우리 집에 맨 처음 들어왔을 때 보이는 풍경은 이건데. 어?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봤자 이걸 누가 알아주냐고. 일단은 이렇게 두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많이 했다. 할 거 다 했으니. 자, 오늘 5일차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잠깐만요. 너 일로 와봐. 얘를 여기다 둬. 그리고 너를 여기다 둬.
그게 맞지 않아? 이게 더 깔끔한데? 어, 너무 예쁘죠? 이거네. 됐어. 자, 이제 진짜 자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모여봐요, 엉덩이 숲. 5일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에서 봐요. 안녕.